MBC 진짜 사나이 측이 여군 특집 방송 중 불거진 성희롱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7일 제작진은 제식 훈련을 받던 중 곽지수 하사에 대한 멤버들의 발언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제작진의 잘못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방송을 만들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방송된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에서 김현숙을 비롯한 여성 출연자들이 곽지수 하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김현숙은 엉덩이가 화나 있습니다라고 웃었고 제작진은 이를 CG로 표현해 성희롱적 발언이라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